김치가 오래된 김치잖아, 묵은지. 이런 건 그냥 썰어 먹기가 안 좋잖아. 색깔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, 그지? 너무 시고 김치찌개도 해도 맛있고, 오늘은 김치, 볶음 김치 해보려고 그래. 근데 이거는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야. 엄마네 시어머니? 너 할머니. 엄마네 시어머니. 그러니까 엄마 시어머니. 그렇지. 김치를 썰어서 조금 작은 듯하게. 이게 이제 물기가 있잖아. 어떤 사람들은 할 때 또 물을 붓는 사람도 있더라고. 우리 어머니는 이걸 짜주셨어.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거든, 그전에. 그래서 엄마들 늘 이제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볶아 먹지. 그러면 요거 갖고도 또 밥 많이 먹거든. 볶으면 되겠네? 그렇지. 이 김치 볶을 때는 들기름을 넣어줘. 그래야 맛있어. 아, 들기름? 응, 들기름. 그리고 이제 들기름만 넣는 게 아니라 같이 식용유도 좀 섞어서 기름이 좀 넉넉해야 맛있거든. 기름 맛이야? 기름을 좀 넉넉히 들어가서 오래 볶아줘야 맛있어, 이 볶음은. 불을 켜고. 불을 켜고. 여기다 이제 김치를 넣어서 볶아주는 거야. 약한 불에서 볶네? 약한 불이 아니지. 아니요? 응, 중에서 조금 센 불이지. 너는 틀면 항상 세게 들어오잖아. 그러니까 숨이 죽어가잖아. 너는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신김치 어떻게 먹어? 또 김치찌개만 계속 먹으면서 질리잖아. 그래서 엄마 가르쳐주는 거야. 근데 이게 아까보다 많이 부피가 작아졌잖아, 그치? 조금 되는 것 같아. 그렇지. 근데 이렇게 조금 오래 볶아줘야 돼, 얘를. 그럴 때 이제 여기 설탕을 넣어서 단게 좀 들어가야 맛있어. 응. 근데 이것도 맛있더라고.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것도 약간 밑반찬같이 또 되잖아. 그치? 응. 이거는 쉬면은 이렇게 쓰면 못 먹어,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또 식구들이 또 맛있게 먹고, 이렇게 변형하면 많이 줄어들었지. 응. 다 된 거야. 그거 아니네. 그렇지. 그냥 볶기만 하면 되네. 그치. 근데 여기다 이제 깨소금 뿌려주면 다 된 거야. 다 됐네. 그래. 엄청 시원다, 이거는. 근데 또 맛있거든, 이것도. 이렇게 또 활용하고. 이렇게. 응, 맛있어. 됐네.